제가 여러분들한테 쓴소리 할 수가 없어요. 뭔 쓴소리야.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단 거 좀 주지 뭐 맨날 쓴 것만 줘. 네. 쓴소리는 필요 없고 힘내시라고, 그런 달콤한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간 이겨내시라고. 저는 단소리 해드릴게요. 단소리. 유수의 단소리. 아, 유튜브에 좀 올릴까? 내 눈을 바라봐. 눈 행복해지고. 유수를 불러봐. 너는 합격할 수 있어. 저는 자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자신감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오시길 바라고, 불안해하지 마시고 유상통을 믿으시고 저 유수를 믿으시고, 예, 저거 허황된 여러분들께 장담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매 시험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어요. 자, 잘 계획 세우시고 학습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.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까지 제가 함께 할 것이고요. 이 뭐 매 시험 때마다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뛸 거고, 함께 고민할 거고, 함께 스트레스 받을 거고, 함께 기뻐할 거고, 함께 아파할 거예요. 자, 열심히들 공부하고 계시죠? 힘들어요. 잘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. 유수가 함께 할 테니까 너무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. 자주 보니까 지겹나요? 아니에요. 이 적어도 우리 시험일까지는 이 유수를 좋아라 해주셔야 됩니다. 유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시험일까지 유수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좋아라 해주세요. 참 이게 여러분과의 인연이 참 소중한 인연입니다.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닌 거예요.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 아무리 재밌는 거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. 뭐 사랑해 볼 시작 현빈. 한 시간 드라마 봐봐야 그 사람 얼굴 몇 번 보겠습니까? 근데 이건 오직 그냥 60분, 70분 이 얼굴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. 우리의 그 인연이 정말 대단한 인연이에요. 그렇지 않아요? 그죠? 저는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. 가장 좋은 인연은 잘 아름답게 헤어지는 인연이 가장 좋은 인연이다. 물론 여러분들과 제가 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합격하고 헤어져야만 꼭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, 그래도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헤어짐은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나서, 예, 우리 이제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과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런 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힘들 때는 여러분들 그 스스로를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. 자꾸 격려해 주세요. 그래 잘했어 잘했어,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, 좀만 더 힘내자 이러고, 자, 스스로에게 자꾸 용기 주면서 격려하면서 어려운 시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행복하자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. 물론 여러분 혼자 행복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족의 행복을 또 위해서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. 특히 이제 주부분들 그렇잖아요. 우리 가족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,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험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가족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면 안 돼요. 즐겁게 공부하자는 이야기예요. 우리 미래를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.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. 강해져야 돼요. 뭐 희생되는 거 없이 달콤한 열매 얻을 수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힘들내시고, 특히 이제 주부분들은 제가 합격하신 분들 전화 연결해보면은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,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자존감. 오랫동안 주부로 생활하면서 나를 잃어버리고, 그죠,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,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안 보여요. 어디서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소리만 들었는데, 뭐 누구 주무관님, 무슨 주무관님, 뭐 김주무관님, 이런 주무관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으면서 나를 찾는다는 거, 내 자존감을 찾는다는 거,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힘내세요. 하실 수 있습니다. 이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텨야 되는데, 그 버팀의 큰 힘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은 이제 내가 합격한 모습을 그리는 방법밖에 없어요. 주부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한참 동안 좀 나를 버리고 희생하면서 살아왔잖아요. 아이들 위해서, 가족 위해서, 누구 엄마로만 불리고 내 이름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, 그런데 어쨌든 뭐 이름은 불리진 않겠지만 나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진다는 거, 그것도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해준 직책이 붙는다는 거, 그래서 누구 주무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, 정말 좋잖아요.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버텨야죠. 힘든 시간 잘 버티셔야 합니다. 진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말이죠, 무슨 직업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해요.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공무원이 되겠다, 계리직 공무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으셨잖아요. 평생 가는 거예요. 그것을 위해서 지금 2, 3개월 코피 흘리면서 공부하는 겁니다. 할만하죠. 정말 나 2, 3개월 코피 흘리고 그 졸린 거 막 눈 비벼가면서 이겨내서 합격했어요. 이걸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. 투자할만하죠. 열심히 할만하죠. 포기하지 마세요. 좋은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해하세요. 우리 수험생활 얼마나 힘듭니까? 그렇지만 우리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이 순간도 힘들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서 힘든 시간들 잘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.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돌머리지? 돌아서만 까먹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막 머리 젖뜯으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.
우리는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. 그거를 자꾸 이제 안 잊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? 반복해야 된다. 반복해서 내 머릿속에 롬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는 방법밖에는. 그래서 너무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. 우리 인생 길어요. 이거 잠깐 가는 여정이고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그래서 이랬구나 할 수 있어요.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왜 그럴까 막 죽고 싶고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지만 잘 이겨내고 지나서 보면은 아 그래서 이랬구나 그것이 나에게 또 이러한 또 도움이 됐구나. 공무원 되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. 모든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다 같이 겪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계리직은 이제 좀 경력 단절이 되신 분들 또 막 오랫동안 공부를 쉬셨던 분들이 다시 또 공부를 하다 보니 더 어렵다. 그래서 이제 그런 외로움이나 이런 게 또 익숙하지 않은 이 새로운 이 스트레스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 겁니다.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되시는 분들은 다 이 과정을 겪고 공무원이 또 되고 하는 거니까 과정이니까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긍정적 생각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줘요. 내 인생에도 이제 꽃필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어. 이런 긍정적 생각, 좀 강인한 생각 이런 것이 필요해요. 아, 물론 운도 따라야죠.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운이 따르는 건 없어요.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시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그러니까 긍정의 힘으로 이제는 깡이에요. 깡. 깡으로 잘 버텨내시길 바라면서 힘든 시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자, 오늘 합격자 연결해봤습니다. 우리도 많이 넘어져야 됩니다.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하여튼 지금 넘어지는 거는 괜찮아요. 지금 모르는 건 괜찮습니다. 열심히 하셔서 자 시험장 들어가셔서 그 시험장에서 최고의 여러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끌어올려야 합니다. 같이 해보는 거예요. 뭐 저만 힘들어요. 근데 저는 심적으로는 안 힘들잖아요. 피곤한 거지 마음적으로 안 힘들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은 마음적으로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나는 수험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해서 조금 피곤한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여러분들은 심적으로 얼마나 그 큰 중압감에 그 공부를 하십니까? 그러니까 뭐 제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. 여러분들 걱정하세요. 예, 독서실 특히 다니시고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. 코로나 정말 큰일 납니다. 접종 다 하셨다면 뭐 크게 아프진 않을 거지만 아플 수도 있잖아요. 그래도 혹시라도 정말 재수없게 막 중증 환자로 넘어가 버리면 이건 진짜 시험이고 뭐고 당장 사는 게 급하지. 안 돼요. 큰일 나요. 조심하셔야 됩니다.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스터디 카페 아니고 그냥 혼자 계실 수 있는 그런 데서 공부하실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부터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. 따라서 절대 아파서도 안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아플 권리조차 없어요. 아시겠죠? 시험 보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시험 마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그 계리직 합격자들 단톡방 들어가보면 막상 이제 임용되시고 일을 할 때는 엄청 힘든 거예요. 정말 지금도 여기 제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거 하나 떠 있는 거는 예, 유상통 최종 합격자분들 오늘도 한 뭐 60몇 개 올라왔네요. 뭐 힘든 일들도 많아요. 보면은 막 이래서 막 힘들고 그럼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뭐 마냥 행복하기야 하겠습니까? 많은 자 어쨌든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잖아요. 고통 없이 어떤 뭐 좋은 결과 거둘 수 없어요. 힘든 거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. 화이팅들 하시길 바래요. 하실 수 있어요. 계리직은 진짜 끝날 때까지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끝날 때까지 정말 그러니까.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어떤 변수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.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점점 압박감은 더 심해질 거예요. 자, 그러나 이겨내야 됩니다. 우리 뭐 동등한 거 아니에요? 뭐 나만 압박감 시달리는 거 아니잖아요?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. 할 수 있다를 계속 생각하시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차분차분히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자로 생각을 하세요.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 때입니다. 눈물도 많이 나실 거고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자꾸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 불어넣어주시고 토닥토닥 해주세요. 내가 정말 태어나서 그 언제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후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려가시길 바라고요. 여러분 응원합니다. 힘들 내세요.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도 힘들지만 지금 유상통 아닌 지금 다른 쪽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분들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까요? 지금 뭐 우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? 지금 대책 없어요 지금. 그나마 우리가 차근차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만큼 가능성 높은 거니까 열심히만 하자고요. 그러면 이 안에서 합격자 나와요.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.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거예요. 이 라이브 특강만 열심히 따라오셔도 막 고득점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필요한 점수 맞을 수 있다. 그러니까 철저하게 복습하시라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자,
자, 우리 이제 온라인 강좌, 라이브 강좌니까 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과 또 좀 더 친근하게 다양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좋긴 합니다. 그렇지만 또 워낙 소중한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뺏을 수가 없네요. 이제 또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9시에 건강하게 또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보도록 하죠. 자, 저를 믿고 따라오셔야 합격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믿십니까? 아바사바. 가끔 아바사바가 무슨 뜻이에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 뜻이 어디 있어요? 그냥 아무 말이나 제가 붙인 건데. 여러분들 이게 뭐 논리로가 뭐가 어렵습니까? 그죠? 이 공식 뭐가 어려워요 이게? 여러분들은 그 특히 주부님들 그 어려운 빨래 넣는 공식을 다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 가장 세상에서 어려운 공식이 빨래 넣는 공식이에요. 빨래 넣는 공식. 아직까지도 공식 파악을 못 하겠어요. 뭐를 어떨 때 어디다가 뭘 넣는 건지를 매번 보고하는데도 모르겠어요. 아직까지 세탁기를 못 돌려요.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잘 모릅니다. 여러분들 그 대단한 걸 만지고 계시잖아요. 어려운 걸 하시는 분들이 뭐 이거 이까지 공식이고 뭐